안녕하세요, 에리얼입니다. 네, 오늘도 야심한 시각에, 지금 자정을 넘긴 시각에 찾아왔습니다. 저도 이제 이 영상만 찍고, 빨리 씻고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. 네, 오늘 소개해드릴 그림은 요 그림입니다. 오늘도 역시 더 좋은 해상도로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할게요. 이 그림은 르네 마그리트라는 화가의 레슬러의 무덤이라는 그림입니다. 르네 마그리트는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화가인데요. 사실 제가 그 작가 소개 영상으로, 영어 영상으로 올리는 거, 지난번에는 호퍼를 소개했고, 그 다음번에는 마그리트를 소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, 그곧 올리게 될그 영상에서도 더 자세히 마그리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오늘 이 그림을 소개드리려고 하는데, 오늘 무슨 그림 소개드릴까 하다가, 사실 제가 오늘 엄청 오랜만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봤거든요. 네, 다운사이징이라는 영화를 봤어요. 네, 그 다운사이징이 요새 광고 많이 해서 보셨을 수도, 뭐 광고나 아니면 실제로 영화를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이제 뭐 환경위기 아니면 식량위기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굉장히 작은 크기로 작게 만드는 프로젝트, 그것에 관한 얘기인데요.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요만한 크기로 작아지는데, 그 작아진 상태에서 요렇게 장미, 실물 크기의 장미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 엄청 스쳐가듯이, 지나가듯이 나온 장면이기는 한데요. 이 그림을 딱 보고, 그래서, 이거 어디서 난 거야? 해서, 생화를 실제 큰 장미를 취급하는 곳에서 사왔어.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간 장면이었어요. 그렇긴 한데, 마침 제가 또 요새 마그리트 그림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이 그림이 생각이 나서, 아, 오늘은 요거 소개해드려야겠다.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요. 레슬러의 무덤. 정말 매칭이 안 되는 그림이죠, 사실. 이게 마그리트가 사실 그런 것으로 유명해요.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걸 바로 이렇게 A는 A야라고 주는 게 아니라, 내가 A 같은 걸 던졌는데 그게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고, 나는 모르겠네. 여기 있네. 매력적인 A를 던지네. 이렇게 하고 던지는 거예요. 그러면 보는 사람이 막 이게 뭐야? 막 궁금한 거죠. 궁금한 건. 근데 저도 아직도 결코 제 생전에 이 답을 알수 있을까요? 네. 레슬러의 무덤?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고, 그가 말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석을 하지만, 정답은 마그리트만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도 웃긴 해요. 정답이 있을까요? 네. 그냥 요새 말로 열린 해석이죠. 각자의 해석일 텐데. 뭐 레슬러라고 하면 레슬러의 정열이라 빨간색인가? 그럼 왜 무덤이지? 죽어서 피인가? 뭐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그림만 디테일하게 보면 방이 있고, 방에 창문이 하나 나 있고, 그 방에 엄청나게 큰 장미가 있죠. 그래서 굉장히 큰 장미라고 생각했는데, 오늘 또 영화를 보니까 오히려 방이 작은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네, 그래서 큰 장미가 하나 있는 그림입니다. 그래서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린 그림은 식상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럴 거면 사진을 보지. 그냥 사실대로 그대로 묘사한 거 나는 내 취향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. 그런 분들 마그리트 그림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요새 말로 뭐랄까, 약간의 힙스터 같은 감성? 뭔가 그대로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레이어가 더 있는 거죠. 나 이렇게 심미주의야.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. 그런 분들 이제 마그리트 그림 넘겨보시면, 오,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목이 아까 레슬러의 무덤이라고 했잖아요.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, 예술가의 삶이 항상 그림에 투영되는 건 아니지만, 그래도 예술가도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삶에서 엄청 큼직큼직한 일이 일어나면, 그 사람이 만든 작품에 어느 정도 연결이 되고 그런 색깔이 녹아날 수 있겠죠.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마그리트는 본인의 어머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을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, 작품에 이렇게 뭐랄까, 뭐 죽음이라든지, 뭐 관이라든지 무덤이라든지 이런 소재가 조금씩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비록 그림에서는 뭐 딱히 무덤의 그 흔적을 찾을 수는 없지만, 그래도 무덤이라는 제목을 보고, 역시 여기서도 죽음이라는 걸 다루네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림이고, 또 이렇게
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게 더 매력적인 거잖아요. 아, 장미를 그린 사람은 너무 많은데 장미를 그린 말한 시는 너무 많고 장미 뭐 정말 작품이 많은데 근데 장미를 이렇게 그리는 사람은 잘 없으니까요. 그래서 더 아, 마그리트의 장미 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네. 그런 one and only 제가 추구하는 바 one of a kind 그런 제가 추구하는 바이기도 한데 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네요.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네 이렇게 나는 뭔가 생각하는 그림이 좋아 그냥 던지는 그림보다 나를 내 머리를 늘 간질간질하게 하는 그림이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뭐 추리소설 추리영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 마그리트 그림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네 이렇게 오늘 마그리트 그림 소개를 마치고요. 곧 마그리트의 또 재밌는 그림들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. 그럼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저와 같이 밤이라면 늦은 밤이라면 좋은 밤 보내시고 아침이라면 좋은 아침 보내시고 낮이라면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